고려의 신분제도. 고려시대의 신분제도. 고려시대 신분제도는 조선시대와 별반 다를 게 없었다. 귀족계층으로 양반이 있었고, 그 밑으로는 중류계층이 있었고, 또그 밑으로는 양민과 천민이 있었으며, 이들의 신분은 기본적으로 세습되었다. 면면을 봐도 크게 다르지 않다. 용어만 바뀌었을 뿐이다. 고려의 향리는 호족이었지만 조선시대로 가면 중인이 된다. 고려의 백정은 양민을 뜻하는 말이었지만 조선시대에는 소나 돼지를 잡는 도축업에 종사하는 천민이었다. 하지만 그 실체가 바뀐 것은 아니었다. 기본적으로 12세기부터 17세기까지 약 600년간 양반과 중인 10%, 양민과 천민 90%라는 신분제도는 크게 변함없이 유지되었고, 철옹성 같은 신분제도는 17세기 후반 화폐경제가 도입되면서 비로소 붕괴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고려의 상류층. 왕족과 귀족. 고려의 귀족 세력은 크게 왕족과 5품 이상의 고위 관료로 구분할 수 있다. 왕족들은 철저히 종례혼을 통해 권력과 재산의 분산을 막았던 집단들이라 조선시대와 비교하자면 기본적으로 그 수가 매우 적었다. 왕족의 다음 서열이라 할수 있는 문벌 귀족들은 주로 개경에 거주하는 5품 이상의 문무 고위 관료를 뜻하는데, 이들은 음서로 과거 시험을 보지 않고도 관직에 나갈 수 있었고, 공음전이라는 세습적 토지로 평생 호사스럽게 생활할 수 있었다. 이들도 왕족과 마찬가지로 철저히 5품 이상의 문벌 귀족들끼리만 혼인하여 권력의 누수를 막고 가문의 지위를 강화하고자 했다. 이러한 문벌 귀족 또한 전체 인구에서 그 수가 그리 많지 않았으니, 고려는 시체말로 상위 1%가 지배하는 사회라 할수 있었다. 조용조를 합산한 평균 세율이 고려가 조선보다 3배 정도 높았지만, 지배층의 수는 훨씬 적었으니 그만큼 부를 독점했다고 볼수 있었지. 때문에 고려시대 귀족들은 조선시대 고관 대작들과는 비교도 할수 없을 만큼 호화롭고 사치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어서, 고려 귀족들의 집에는 을의 화려한 정원과 인공 연못들이 조성되어 있었다. 상부 향리층. 개경에 문벌 귀족들이 있었다면 지방에는 향리라는 호족 계층이 있었다. 이들은 과거를 통해 중앙의 문벌 귀족으로 성장하거나 지방에나마 지역사회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중세 봉건식 영주로 성장했다. 여기서 말한 상부 향리층이란 통일신라 시절 호족 출신의 향리들을 말함. 참고로 고려시대는 중앙귀족의 힘 못지않게 지방 향리들의 힘 또한 컸다. 물론 삼국시대보다는 중앙의 힘이 강해졌지만, 고려 왕조는 중국식 관료제와 과거제를 도입하면서 중앙 집권적 국가로의 변모를 꾀했지만 지방 호족들의 힘을 완전히 제압할 수는 없었던 것이다. 향리가 다스리던 속현의 수가 지방관이 다스리던 주현의 소보다 많았다. 그런 지방의 힘이 와해된 것은 조선의 건국과 동시였다. 특히 조선의 건국을 가지고 타락한 문벌 귀족에 맞서 지방의 호족인 신진사대부들이 승리하여 새롭게 나라를 세웠다고 표현하지만 실상은 그 반대가 되었던 것이다. 어? 조선의 건국 과정을 보면 오히려 중앙 귀족들이 지방의 호족들을 제압하고 봉건제도에서 중앙 집권 국가로 발전하는 양상을 보였기 때문이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고려시대 향리는 스펙트럼이 크다는 거임. 지방 영주처럼 권세를 누리던 이들도 있었지만, 조선시대 구실아치 같은 일을 하던 사람들도 있었으니까. 구실아치란 쉽게 말하면 아전이다. 이방, 호방 등. 고려의 중류층.
우리나라에서 지배층과 피지배층의 중간 단계인 중류층, 즉 중인이 등장하게 된 것은 고려시대 때부터다. 그전까지는 아래와 같은 지배와 피지배라는 이원적 구조였다. 중류층은 고려가 하위 관료, 즉 구실아치들의 신분을 그대로 세습하도록 했기 때문에 생겨나게 되었던 것이다. 이들은 평민보다는 높은 계급이었지만 귀족보다는 낮은 계급이었기 때문에 신분을 구분짓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면 조선시대 구실아치들하고 다를 바가 없겠는데? 하지만 고려 구실아치들에게는 세습할 수 있는 땅인 외역전이 국가에서 지급되었어. 조선시대 지방에서 일하던 구실아치들에게는 녹봉이 없었다. 알아서 떼먹으라는 거다. 조선시대가 되면 구실아치들 지위가 격하되어서 땅은 물론 녹봉도 주어지지 않았지만, 다만 조선시대 구실아치가 그랬듯이 고려 향리들 또한 백성들의 재산을 부당하게 강탈하는 터에 가장 미움을 받는 존재 중 하나였다. 못된 권력의 하수인들, 부들부들. 고려의 양민, 일반 양민들. 고려 양민은 농업이나 상공업에 종사하는 평민을 일컬었는데, 양민의 대부분은 농민들이었고, 이들을 또 다른 말로 백정이라 불렀다. 이게 조선시대로 가면 도산업자로 달리 부르게 된 것임. 고려 양민은 기본적으로 자기 땅을 가질 수 있었고, 또 과거에 급제하여 관료로 진출할 수도 있었다. 고려 또한 조선과 마찬가지로 양천제를 천명했기 때문에 천민만 아니면 그 권리를 완전히 인정해 주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이론에 불과했고 실체는 달랐다. 하급 향리 출신도 과거 급제가 어려운 판에 양민은 더더욱 불가능에 가까웠음. 고려 농민들은 이전의 삼국시대 농민들과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조세 공납 부역이라는 의무를 부담해야 했고, 여기에 토지가 없는 농민들은 소작농이 되어서 지주에게 막대한 소작료를 납부해야 했다. 하지만 고려시대에 자기 땅을 가진 양민은 거의 없었음. 대부분 소작농으로 살면서 국가의 세금까지 자신들이 바쳐야 했지. 게다가 농업기술이 발달하지 못해 생산력이 낮았던 시절이기에 고려시대 농민들은 조선 농민들보다 훨씬 넓은 땅에서 일을 해야만 했다. 고려시대 토지 생산성이 조선시대의 절반도 안 됐기 때문에 여기에 중앙의 권력이 약한 틈을 타서 지방 향리와 수령들은 제멋대로 조세를 징수하고 가혹한 수탈을 일삼았으며 재산 증식을 위해 고리 대금업에 매진했기 때문에 고려의 양민들은 빚을 지다가 땅을 잃고 유랑민이 되었다가 결국 도둑이 되고 마는 태클을 자주 타게 된다. 고려 중기 이후로 농민의 난이 잦아지는 데는 바로 이런 이유가 있었던 것임. 하지만 고려 왕조는 초기 200년 정도만 그럭저럭 잘 돌아갔을 뿐, 나머지 300년 동안은 농촌 사회를 제대로 안정시키지 못했고, 농촌 사회가 안정이 된 것은 조선 건국 이후부터였다. 향소부곡민. 고려의 양민보다 더 힘든 집단이 있었다. 바로 향소부곡에 거주하는 자들이었다. 이들에게는 조용조라는 기본적인 세금 외에 특산물 납품이라는 추가적인 의무, 즉 별공이 주어졌기 때문이었다. 향소부곡 거주민들은 후삼국 시절 고려의 통일을 반대하던 지역의 거주민들의 페널티를 부과하기 위해 설치한 곳이라. 기본적으로 이들은 거주 지역을 벗어날 수가 없었고, 평생 중노동을 강요받으며 살아야만 했다. 향부국민들은 주로 농산물, 소호 거주민들은 수공업품이나 광물을 바쳐야만 했다. 반란을 일으킨 군현이 향소부곡으로 강등되기도 했음.
향소 부국민을 더욱 힘들게 했던 것은 이들은 무늬만 양민일 뿐 양인과의 혼인조차 할수 없었다는 것이다. 왜 그랬어? 향소 부국민도 양인에 해당되지 않음? 고려 초기에는 향소 부국민이 양인과 통혼이 가능하고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 향소 부국민의 이탈이 늘어난 거야. 즉, 향소 부국민이 양인과 결혼을 해서 신분이 상승하는 것을 막고자 했던 거지. 특산물과 소공업품을 납품하는 향소 부국민은 지배 세력의 이익을 보장하는 집단이었으니까. 고려의 하층민, 천민. 고려의 최하층 신분에는 크게 천민과 노비가 있었는데, 고려의 천민은 천한 일을 한다고 해서 차별을 받았던 계층으로 무자리라고도 한다. 이들의 이름에는 특별히 무슨 무슨 척이라는 전미사가 붙었다. 특이한 건 살생을 금지하는 불교 국가였기 때문에 어부와 사냥꾼이 천민 취급을 당해야 했고, 너는 수척, 너는 산척. 그 밖에 뱃사공 또한 천민 취급을 당했다. 너는 진척. 또 광대와 도살업자들이 조선시대와 마찬가지로 천민 취급을 받았다. 노비. 고려의 노비는 기본적으로 조선의 노비와 비슷했으니 다음과 같았다. 1. 노예는 물건 취급을 당하여 매매 상속 증여의 대상이었다. 2. 주인은 사실상 노비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었다. 3. 공노비, 외거노비, 솔거노비로 구분되었다. 공노비는 국가기관 소속의 노비. 외거노비는 사노비 중에 밖에 살면서 주로 농사를 짓던 노비. 솔거노비는 주인집 댁에 함께 살면서 집안일을 하던 노비. 4. 일천즉천의 논리로 노비는 세습되었다. 5. 종무법으로 노비 자식의 소유권을 따졌다. 종무법이란 노비의 자식은 어머니 쪽에 소유권이 있다는 논리임. 조선시대 양천 교훈에 따른 노비인가 아닌가 하는 종무법과는 조금 다름. 6. 노비도 결혼을 할수 있고 재산을 모을 수 있었다. 고려시대에는 노비가 양민보다 잘 사는 경우가 많았음. 왜냐하면 노비는 한 명의 주인에게만 뜯겼지만, 양인은 국가에 뜯고 호족에게 뜯기고 구실하채들한테도 뜯겼으니까. 그래서 흉년이 들면 양민들은 대갓집에 노비로 자진해서 들어가는 경우도 많았음. 7. 노비는 신분적으로만 예속되었을 뿐 사실상 일반 양민과 별 차이가 없었다. 8. 웃기는 건 노비가 노비를 부리기도 했다는 점. 이런 노비를 중구라 불렀음. 9. 재산이 많은 노비는 뇌물로 신분을 벗어나고 관직을 사서 심지어 귀족이 되기도 했음. 특히 무신정권기에 가면 노비 중에서 피지컬이 좋거나 쌈박질을 잘한다고 소문이 나면 무장으로 스카웃되어서 초고속 승진을 하기도 했는데, 대표적으로 이의민과 김준이 그런 식으로 성장해서 무신정권의 수장이 되었지. 특징이라면 고려시대 노비는 후기로 갈수록 그 수가 증가했다는 점이다. 고려 초 전체 인구의 10% 남짓했던 노비의 수는 여말선 초기에 무려 30%에 육박했음. 그만큼 농촌의 생활이 궁핍했기 때문이다. 반면 조선시대 노비는 17세기를 기점으로 후기로 갈수록 감소했다. 이양법의 도입과 상품작물의 재배 등으로 농업 생산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